조금이라도 사랑해. 그 여자도 당신 못지않게 나한테 중요한 여자라고. 벨로르 광장에 윤미라를 앉혔다고? 왜? 뭐 문제 있어? 누구 맘대로? 내 맘대로. 뭐? 임시라도 지금 라인 회장 나잖아. 그럼 내 인사권은 전적으로 회장한테 있다는 거 알잖아. 그래서 회장 돼서 처음 한 일이 갤러리 관장에 내 연료를 앉히는 일이야? 뭐 어차피 비어있는 자리 빨리 적임자 찾아서 앉혀야지. 윤미라가 적임자야? 뭐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실적도 없지만 감각이 있고 센스 있고 일머리도 있는 편이야. 이제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네.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? 여보, 그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봐. 응?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가정 안 버려. 난 당신하고 애들한테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라.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. 근데 미라도 사랑해. 그 여자도 당신 못지않게 나한테 중요한 여자라고.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? 당신하고 나 그리고 미라, 이렇게 우리 셋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. 공존? 지금 공존이라고 했니? 그래, 공존. 우리 세 사람, 아니 우리 애들까지 모두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.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. 완전히 미쳤구나.